잠실학생 체육관입니다. SK는 두 경기 연속 연장 승부를 가게 됐고요. 4쿼터까지 68-68 참 이 저조한 득점이었는데 네. 그게 또 동점이 됐어요. 브라운 선수가 앞으로 나오지 말고요. 그 박재현 선수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포스트업 해서 득점을 만드는 파울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었는데 너무 브라운 선수에게 볼이 치중이 됐습니다. 네. 자 연장까지 승부는 흘러가게 됐습니다. 브라운 선수의 모습 마지막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점수는 동점. 브라운은 벤치에서 연장전 지켜보게 됩니다. 세이브가 나서는군요. 제비 선수가 조금 그 브라운 선수가 뛰는 시간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득점에서는 조금 많은 득점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연장전에서 앞선에서의 움직임, 그 셀비 선수를 누가 맞느냐 이것도 이제 SK에서는 해결될 수비입니다. 최부경 빨리 떨어다냅니다. 네. 정효근 오반칙. 아 여기서 또 정효근의 오반칙이네요. 네. 오늘 포워드 자원 중에 지금 강상재, 정효근, 김상수가 모두 4반칙이었는데 네. 정효근이 5반칙으로 올라갑니다. 1라운드 때도 그렇죠. 정효근, 강상재 두 선수가 5반칙으로 나간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18득점 8리바운드 보여주고 빠져나가는 정효근입니다. 정영삼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SK가 포스트 쪽에서 움직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 오늘 늦네요. 태보경이 지난번 경기에서 다섯 개 던져서 하나도 못 성공을 했는데. 네. 오늘 자유투 세 개 던져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태보경. 자유투 1구는 성공. 두 번째입니다. 2구도 들어갑니다. 전설 핸드 반격. 김상규. 셀비. 71대 70. 앞서 나가는 전설 핸드. 네, 지역 방어죠. 그 지역 방어예요. 정재호 역시 드롭 형태의 지역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헤인즈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 유지. 헤인즈는 파울이 아니냐. 네, 여기서 볼을 놓쳤고요. 시점을 가져가겠습니다. 패스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SK 나이츠. 네바스로 옆체부경. 아, 좋았어요. 최부경 오늘 14득점. 네, 양쪽 팀이 이제 드롭존. 아, 걸렸죠. 패스. 네. 볼이 빠졌어요. 헤인즈 빼주고 정재홍이. 아, 다시 잡는 과정. 그러나 셀비. 하하, 이거 또 이걸 또 못 넣네요. 정재홍 파울 아쉬워합니다. 참 먼 거리에서 레이업을 시도했는데요. 네. 헤인즈가 빼준 공이었고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멀었죠? 네. 그래서 파울로 끊었습니다. 장타 안 들어가요. 네. 점차. 네,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세트 넣으면서 다시 동점. 네, 길게 나오는 수비. 최부경이 헤인즈 쪽으로. 김민수입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갑니다. 네, 자신 있게 던지죠. 74대72. 선수의 이제 컨트롤은 초반서부터 아주 좋았습니다. 세비 올라갑니다. 너클 리바운드 헤인즈. 두 점 앞서 있는 SK. 볼은 이제 포스트 최부경과 헤인즈에 들어와야 되죠. 네. 정재홍이고요. 3점 너클 리바운드 셀비. 셀비 빠르게 들어갑니다. 직접 해결하나요? 블락 당합니다. 아 헤인즈 스텝업. 네. 두 점 득점. 넉점차 해결사예요. 장전 시간 요청하는 전자랜드입니다. 전자랜드의 그 드롭존이 지금 쉽게 뚫릴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서 있거든요. 네. 그것을 헤인즈와 최국영이 이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셀비 이 장면은 유동 감독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슈트라이 걸린 것이 뼈 아프죠. 네. 오늘 좀 브라운도 무리하게 골밑 파고드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브라운 대신에 내보낸 셀비가 공격 실패한 이후에 실점 허용하는 장면. 17득점 리바운드 12개 어시스트 10개입니다. 아, 트리플 더블이네요. 네. 네. 트리플 더블을 일단 달성한 에런 헤인즈입니다. 대단한데요. 전자랜드 쪽의 팬분들의 표정이 네.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2분 41초 남아 있습니다. 넉점 차고요. 시간은 충분한데 전자랜드 정영삼이 빼줍니다. 네. 파고들죠 박찬희. 네, 일단 성공했습니다. 두 점차 정재홍이 넣어줍니다. 최부경. 아 이게 득점까지. 아 지금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최부경 선수. 네, 최부경이 골 밑에서 네. 계속 힘을 발휘합니다. 네, 이거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또 김상규 선수나 그 강상규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파울 트러블에 지금 걸려 있어. 오, 지금 이제 강상재 파울아웃이죠. 네. 정표근에 이어서 강상재까지 오반 직회장. 이 흐름 속에 또 전자랜드는 셀비를 빼내고 브라운을 투입시킵니다. 네. 정효근 강상재가 빠진 지금 포드라인. 네. 네, 조금 어렵네요. 여러 가지로 오늘 연장전 힘겨운 승부 되어가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박봉진 선수가 나오고요. 네. 추가자리 투하고 있는 최부경. 연장에만 지금 6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추가자리 투성구. 79대74 5점 차. 2분 남아 있습니다. 정영상. 네, 도망가면 안 돼요.
좀 더 뭐 공격적인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김상규 백 동작 이후에 박찬희 쪽에서 해결됩니다. 네. 석점의 여유를 갖고 있는 SK. 에인즈 빼주고 김민수 여기까지 걸었습니다. 공격권 전자랜드.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민수가 골까지 갔다가 네, 브라운의 그 터치가 아주 좋았었죠. 박찬이고요. 브라운 박찬이 나와서 받아줍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아, 박찬이 네. 이렇게 되면 또 동점이죠. 중요한 순간에 박찬이 석점 림을 갈랐습니다. 오늘 네 번을 던져서 한 번도 안 들어갔었는데 네. 다섯 번째 시도에서 들어가네요. 그리고 김민수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79대 79에 1분 남아 있습니다. 연장에선 또 전자랜드에선 박찬희, SK에선 최부경 뜨거운 승부입니다. 김상규 구역 아 들어갔다 나왔어요. 에인즈 변기호 에인즈가 김민수에게 김민수 돌파 플로터 너클 공격권 전자랜드 26.4초 연장전에서도 지금 동점입니다. 네, 지금 최부경 선수가 발목을 잡히는 것 같은데요. 자, 네. 어떤 과정이었죠? 네, 내려오는 과정에 발목이 조금 돌아갔어요. 내려오다가 네. 발을 잘못 디뎠군요. 밀어는 났는데요. 뛸 수 있을까요? 최부경 선수 일단 뭐 걷고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디오 판독하고 있는 상황. 리바드 골드. 내려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79대 79 동점 흐름입니다. 연장 지금 승부 경기하고 있고요. 26.4초 남아 있습니다. 아, 연장전에서 정효근과 강상재가 오반칙 퇴장당하는 흐름 속에 한때 넉점차까지 전자랜드가 뒤졌지만 네. 아, 박찬희 석점 통해서 따라 붙었고요. 공격권 지금 전자랜드입니다. 박찬희 시간을 다 쓰겠죠. 박찬희가 시간 흘려보내다가 움직입니다. 아 이게 또 실책이네요. 브라운과의 호흡이었는데 8.4초 네. 남아있습니다. 네, 유동훈 감독 입장에서는 브라운의 움직임이 아쉬웠나요? 네, 브라운 선수도 할 말이 있어요. 자, SK의 이제 8.4초 남겨 시점에서의 공격인데 글쎄요. 그 해결사 헤인즈가 나설지. 해결사 헤인즈가 나서겠죠. 앞서 이 4쿼터 막판 흐름도 쫄깃했는데요. 방어하지 말고 시간 한 번만 쏘게 해. 일찍 시작하지 마. 못 쏴도 너무 일찍 쓰지 못 쏴. 그냥 잡는 게 나아. 스크린가? 그냥 자 여기 재영이 여기 구 민수 기훈이 민수 여기 있어. 길에서 나와서 못
잡지. 야너 길에서 못 잡으면 기훈이 이렇게 와가지고 더블팀 조심해. 일단 잡아줘. 자 잡으면 AT 바로 해. 시간 보내고 3세컨에 4-5세컨에 시작하면 여기 리바운드 달아야 돼. 운명의 8.4초. SK는 시간을 충분히 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결사는 헤인지 선수에게 지금 그 응용도 지시를 했고요. 시간적으로 이제 4초 정도에 이제 해결할 것 같고. 네. 스크린보다 스크린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직접 갈 건지 흥미로운 승부입니다. 네. 또 헤인지 선수가 하면서 수비를 몰아서 외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이제 들어가죠. 헤인지가 시간 씁니다. 3초 남았습니다. 에런 헤인지가 넣어주는 상황에서 터치아웃. 자 시간이 0.5초인데요. 자, 시간 조정을 좀 하겠죠. 자, 선수들이 시간 되면 네, 0.5초에 바로 공격을 탭슛밖에 없어요. 네. 네, 위로 띄워주겠죠. 자, 정재홍이 헤인츠에게 헤인츠 들어가지 않고 2차 연장 79-79. 1차 연장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두 팀입니다. 디비전의 연장전 그 이후에 지금 그 체력이 2차 연장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그 떨어진 상태예요. 야, 두 팀의 경기 정말 정말 치열합니다. 자, 79-79에서 연장 1차 접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헤인지였는데 네, 잡자마자 올라왔는데 조금 멀게 나왔어요. 아쉬워하는 문경은 감독. 자, 승부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네. SK도 11득점, 전자랜드도 11득점, 연장 승부였습니다. 강상재, 또 정혁은 두 선수 나간 게 어떻게 보면 또 전자랜드 또 공격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SK는 최부경이 7득점 해주는 상황이 있었고 전자랜드는 박찬희가 7득점으로 했습니다. 박찬희의 석점이 따라가는 동력이 됐고요. 자, 연장 2차 접전까지 펼치고 있는 두 팀. 체력적인 부분은 이제 뭐 피로도가 많이 찾아올 시점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연장전 가는 것도 힘든데 네. 2차 연장전까지 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SK는 또 전전날 또 연장전을 또 했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전자랜드는 또 0으로 또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정표근, 강상재 코트에 나서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겠지만 오마치 걸려있는 상황. 아무래도 포스트에서 그만큼 헤인즈, 뭐 최무경, 김민수 같은 선수들이 SK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점입니다. 네. 박찬희 선수가 드라이빙에서 들어와서 직접 올라가지 않고 브라운 선수에게 패스해서 에라가 나왔는데 이걸 또 SK의 그 끝내는 그런 공격이 될 뻔했었는데요. 자, 정효근, 강상재가 5반칙, SK는 안영준 선수가 5반칙. 4반칙에 걸려있는 선수는 전자랜드 김상규 선수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 예, 다시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드롭존이죠. 브라운 걸미 다시 브라운 이번에 또 이거 돌아가네요. 네. 아, 전자랜드 입장에서 참 아쉬운 그런 찬스였어요. 헤인츠가 빼주고 김민수 블락당했습니다. 최부경 변기훈의 석점. 너걸 아, 탭이네요. 네. 최부경이 아주 잘 봤어요. 네, 이것을
바로 골 밑에 있는 헤이지에게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리바운드는 내내 SK에게 밀리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박찬희 패스를 정영삼이 받았습니다. 샷클럭 아, 4초 남았습니다. 네, 불안했어요. 박찬희 3점 너클. 정재호 변기훈이 찼습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아, 이걸 넣어주네요. 넉 점차 네, 브라운의 볼이 들어와야 돼요. 브라운 선수 또 움직이면서 자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잡혀 있습니다. 브라운 나왔어요. 브라운 에워싸입니다. 다시 잡고 아, 이제는 성공을 했죠. 네. 브라운 선수가 잡게 되면은 더블팀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팽팽한 승부입니다. 정재홍 샤클락 4초 최부경 도전. 아, 오늘 최부경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부경 19득점 돌파. 박봉진 빼줍니다. 자, 석점 정영삼 깨끗해요. 전자랜드에서 던질 수 있는 선수는 이제 정영삼, 김상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차 연장인데요. 한 점차. 헤인즈 빼주고 김민수 리버스. 아, 잘 움직였죠. 성공합니다. 아, 이렇게 그 베이스라인 쪽에서의 움직임 헤인즈 선수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 몰리는 상황에서의 그 움직임을 김민수나 최부경이 잘 가져가면 이렇게 쉬운 득점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겹치는 상황이 됐는데요. 김민수가 브라운의 블록 전에 골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공이 찬야 공이 여기서 달려 딱 왔을 때 얘가 달라 그러거든. 얘가 못 주겠으면 스크린 걸어서 여기 코너. 영감이 찬이 찬이가 영감아 아 여기 코너로 빠져 올 때. They pass when he gets back you gonna dunk it. And then you go you ten or four chance. 네, 석점 뒤지고 있는 전자랜드 벤치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번 그 찬스에서는 이제 꼭 넣어줘야 되죠. 이 전자랜드는 최부경 선수가 오늘 19득점, 자유투 5개는 모두 넣고 있고, 네. 특히 헤인치의 공을 받아서 아주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2차 연장에서 현재 석점을 SK가 앞서 있습니다. 박찬희 정영삼 네, 빨리 돌려야죠. 김상규 석점 들어갑니다. 네. 동점. 네, 김상규 선수를 맡아줘야 돼요. 정영삼, 김상규가 외곽에서 던져주거든요. 1분 50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헤인즈 골밑까지 왔어요. 89대 87. 박찬희 다시 잡고 살짝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영석 아, 걸렸네요. 걸렸고 헤인즈 볼 확보. 두 점을 앞서 있는 SK가 다시 공격합니다. 정재봉, 변기훈, 헤인즈, 헤인즈. 자, 어려운 동작으로 슛. 최복경 이미 공격 시간 모두 썼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차이로 들어갔는데요. 네. 헤인즈 선수를 전전에 대해서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 세 선수가 맞게 되죠. 두 점차. 박봉진. 박찬희가 볼 잡고 있습니다. 정영삼이 빼주고요. 박봉진 너클.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난 리바운드 잡는 SK. 헤인즈 빼줍니다. 변기훈 공격 시간 충분히 쓰고 있는 SK입니다. 파울. 헤인즈와 자리 다툼하는 박봉진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잘 끝내주는 모습인데요. 김경훈 감독이 조금 얼굴이 좀 폈죠. 일단은 잘 줄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것도 확률 높은 헤인즈가 얻었습니다. 모두 넣으면 넉점차. 네, 정확하네요. 그렇다면서 90대 87이 됩니다. 석점 차예요. 자이트 두 개 모두 성공시키는 헤인즈. 네, 저들은 빠른 공격을 해야 되죠. 넉점 차입니다. 정영삼이 바로 올라갑니다. 넉을 리바운드 다툼. 공 잡는 헤인즈. 네. 네, 잡고 가죠. 변기우 쪽으로 공 돌리고 있는 SK입니다. 빠져나오죠. 파울입니다. 자, 10점 6초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SK가 유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연장까지 오는 접전이었는데요. 전자랜드에서는 두 개 안 들어가고 빠른 공격에서 3점을 넣고 네. 파울을 끊고 이렇게 되겠죠? 제이투 첫 번째 선거. 다섯 점 차로 스코어는 벌어졌습니다. 이건 들어가지 않았고요. 변기훈이 잡고. 자, 시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 승부가 달렸군요. 92대 87로 SK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패에 빠지게 되는 전자랜드. 네. SK가 연장패를 만회를 했어요. 네. 참 힘든 승부였습니다. 2차 연장 접전 까지 가는 승부. 결국은 SK가 승리를 챙기면서 직전 경기 대 역전패의 기억을 일단 좀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참 글쎄요.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잡혔더라면 SK가 분위기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대단한 접전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승리를 거두는 기계. 오늘도 아슬아슬했어요. 네. 연장 1차 연장에서 정효근 강상재가 또 5반칙에 장당한 것도 흐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저희 승장 문경은 감독을 준비해석에서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가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퀵 인터뷰 나눴었지만 경기 초반 흐름은 지난 경기의 기억이 이어지는 듯하다가 네. 흐름이 바뀌었어요. 글쎄요. 저희가 그 자랑하는 그 디펜스에 의한 속공이 좀 먹히면서 좀 흐름을 바꿔놓은 것 같고 특히 제공권에서 리바운드 개수가 좀 1, 2쿼터에 좀 이기고 나갔던 게
빨리 좀 안정적으로 뒤쳐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경기에서는 최부경 선수가 너무 잘해줬어요. 최부경 선수 하면 역시 그 9점 리바운드, 아까 보셨다시피 빅맨 치고 BQ가 상당히 높은 플레이, 그 에런한테 리바운드 탭해주는 뭐 그런 거를 기대를 하는데, 가끔 엉뚱하게 흐름을 넘기는 턴오버를 좀 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좀 부분이 있고, 또 자기를 또 이제 슛을 좀 허용을 많이 상대방이 하니, 상대편이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디비전에서 28점 차 그것을 연장전에서 졌는데 잠 못 잤죠? 떠올리기 싫은 기억일 텐데. 네, 네. 뭐 오늘 경기가 2차 연장까지 가서 이겨서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54경기 중에 한 경기인데, 그런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쳐서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도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기록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자랜드전에서 지난 시즌부터 4연패였어요. 네. 전자랜드전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나요? 선수 구성이 저희랑 좀 비슷한 면이 있고요. 저 팀이 또 저희보다 또 저희는 빅맨들이 저 팀보다 몸은 좀 크지만 발이 좀 느리고 전자랜드의 포드들은 신장은 똑같은데 발이 좀 빠르고 좀 열심히 투지 있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졌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브라운 선수를 잘 맡았어요. 그 네. 또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저번 경기에 저희가 브라운 선수의 헬프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곽을 막는 것도 아니고 양쪽을 다 허용을 하는 바람에 뭐 박찬희 선수가 누굴 지명하는 게 아니고 박찬희 선수가 좀 돌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안 당하는 방향으로 하고 브라운 쪽으로 좀 헬프를 좀 강하게 좀 가달라 그랬던 게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3라운드 아주 SK 공격력 불을 뿜고 있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다시 공동선두로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팀 운영은 지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시즌 전에 4강 안에만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수들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왕 이렇게 1위에 올라와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기원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힘든 접전으로 승부 승리로 만들었던 SK 문경원 감독 네.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안양 KGC와 원주 DB의 경기 중계해드립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6시 50분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IB 스포츠 통해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SK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줄입니다. 정태균 해설위원, 아나운서 정찬우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ort and thick. I like them any flavor, long as she can ride us. I play no games, baby. I'm in the